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유기화학 1의 마지막 챕터인 제16강, 이서와 에폭사이드, 그리고 싸이올과 설파이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유기화학 1의 마무리답게 남아있는 네 가지 작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네 가지 작용기 화합물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는 반응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폭사이드의 반응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서 에폭사이드와 이서의 소개 및 명명을 다룬 후에 구조와 결합, 그리고 물리적 성질을 살펴본 후에 제조 방법과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라는 작용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알코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알코올에 치환되어 있었던 수소가 다른 종류의 알킬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작용기를 이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마취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가스, 에테르 가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IUPAC 명명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자면 에터 또는 이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존재하는 다양한 알킬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에폭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서의 한 종류인데 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탄소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따라서 삼각형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에폭사이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업용 수지 중에 에폭시 수지, 어떤 접착제 성분으로 에폭시 수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관심이 있다면 있을 텐데, 그때 나오는 에폭시가 바로 이 에폭사이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착제 다양한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명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명법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명명을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 세개 화합물과 같이 간단한 구조를 가진 이터 화합물들은 산소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치환되어 있는 알킬 그룹들을 치환기로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탄소 두 개짜리 에테인 그룹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치환기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에틸이라고 치환기 형태로 명명을 바꿔주고, 그리고 끝에 있어라는 명명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에 에틸 그룹이 두개 존재하는 있어 형태이니까 다이에틸 있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 알킬 그룹을 치환기로 적용하긴 하지만 있어라는 말을 붙이기 전에 한칸 띄우는 것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에톡시 에테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명명을 해 두었는데 주로 IUPAC 명명법에 따라서 아래쪽과 같이 다이에틸 있어라는 식으로 명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산소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에틸, 오른쪽엔 메틸 그룹이 붙어 있죠. 이럴 때는 에틸 그룹은 E로 시작하고 메틸 그룹은 M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알파벳 순서가 빠른 E부터 명명을 하게 돼서 에틸하고 한칸 띄우고 메틸 띄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중에 알파벳이 빠른 거 먼저 해서 치환기로 적용해서 끝에 있어. 이렇게 명명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산소를 중심으로 왼쪽에 치환되어 있는 그룹이 에틸 그룹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탄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옆에 클로린이 치환되어 있죠. 이럴 때는 치환기의 정보도 명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요 작용기의 포인트가 되는 원자
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를 1번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 탄소에 클로린이 치환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서 오른쪽에 있는 작용기는 3클로로 프로필 그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에틸 그룹의 E보다는 클로로의 C가 더 빠르게 나타나야 할 테니까 3클로로 프로필하고 한 칸 띄우고 에틸하고 있어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간단한 구조를 가진 있어 화합물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치환기를 그냥 별도로 구별해서 오른쪽 묶어서 또는 왼쪽 묶어서 해서 알파벳이 빠른 것부터 명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있어 형태가 양쪽이 탄소수가 거의 동등해서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면 명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탄소의 수가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한쪽 작용기가 굉장히 크다거나 탄소의 수가 많다거나 중요하다거나 다른 작용기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있어 구조가 어떤 치환기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치환기로서 있어를 명명하게 된다면 뭐뭐뭐 옥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옥시. 그러니까 어떤 치환기 형태로 에테인 그룹을 치환기로 바꿨을 때 에틸이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메테인 그룹이 붙어 있는 CH3O 형태의 있어 치환기를 명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테인까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옥시라고 붙여서 메틸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산소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메톡시 그룹이다라고 명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구조를 보시면 이 화합물의 모체가 되는 탄소들은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2번 탄소에 5메틸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것처럼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 메톡시 펜테인 이렇게 명명을 해 주었죠.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첫 번째 화합물로 돌아와서 관찰을 해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탄소 두 개를 기준으로 왼쪽에 에톡시 그룹이 치환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명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톡시 에테인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간단한 구조일 때는 아래쪽이 선호되고 이와 같이 탄소의 수가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한쪽을 치환기로서 명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물질도 보시면 메톡시가 치환되어 있는 에테인이다. 메톡시 에테인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는 클로린이 붙어 있는 탄소의 기준에서 여기를 모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 1번 탄소에 클로로가 치환되어 있고 3번 탄소에 에톡시가 치환되어 있다. 라고 해서 명명을 하게 되었죠. 이때 숫자의 순서가 왼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것도 클로린이 C로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1, 2, 3 이렇게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명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주로 아래쪽으로 명명을 하시면 되겠고 위와 같이 써 있을 때 실제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항상 하듯이 프로페인을 찾고 그 다음에 앞에 작용기를 써주면 되죠. 1 클로로 3 에톡시니까 동일한 구조를 그릴 수만 있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사하게 있어 구조를 치환기로 만들어 놓은 형태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해보면 이 화합물은 방향적 고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IUPAC 명명 관용법으로 쓸 수 있는 톨루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톨루엔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파라 포지션에 에톡시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파라 에톡시 톨루엔이라는 방법으로 명명을 해 주었네요. 이런 복잡한 구조의
있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래쪽과 같은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에톡시, 톨루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구조 보시면 가운데 탄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산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배운 방법으로 명명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가운데 탄소 연결을 모체로 해서 왼쪽에도 메톡시, 오른쪽에도 메톡시라고 해서 명명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원, 투, 다이메톡시, 에테인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구조일수록 탄소 모체를 기준으로 이 있어 그룹은 치환기로서 명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있어 화합물들의 명명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